한국인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Cr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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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첫 음절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흔히들 어떤 분들은 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발음 때문에 크리에이처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음은 정확한 발음은 크리처입니다. Cr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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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Creature. Creature. 생물, 생명체, 창조물 이런 뜻입니다. Creature. Creature. 두 번째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 Receipt. Receipt. 이음절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Receipt. 이때 P가 있는 알파벳 철자 P가 있는데요. P는 묵음입니다. Silent죠. 발음해서는 안됩니다. Receipt가 아닙니다. Receipt. 그렇게 발음하면 안됩니다. Receipt. C. C. 이음절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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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이란 뜻입니다. 또는 증서 이런 뜻이 있어요. Receipt. Receipt. 세 번째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 Democracy. Democracy. 이음절에 스트레스가 있죠. Democracy. 우리 한국인들은요, 이걸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데모. 데모하다. 데모. 이음절에 스트레스 있으니까 D는 짧게 발음하시고 마. 이음절에 스트레스를 주기 바랍니다. Democracy. 아니면 그냥 마크러시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마크러시.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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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번째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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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절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원래 동사는 이음절 맨 마지막 명전동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단어는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Purchase. 흔히들 chase라고 하거든요. 뒤에 chase가 뭐 추적하다는 이런 발음이 있어서 그런가 purchase 하면 안 됩니다. Purchase. 스트레스를 맨 앞에 줍니다.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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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다, 구입하다, 매수하다. Purchase. Purchase. 그 다음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In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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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명사나 형용사는 스트레스가 맨 앞에 오죠. Infamous.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infamous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infamous라고 그래요. Infamous. 악명 높은, 매우 평판이 나쁜, in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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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마지막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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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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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습니다. Mature 또는 mature.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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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mature. 성숙한, 숙성한. 또는 나이가 든. 완숙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Mature. Mature. 오늘 25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